안녕하세요. 이제부터 선생님이 새로운 교재 수업을 나갈까 해. 여기 보는 것처럼 매삼령이라고 하는 교재고, 이 교재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번에 수업을 진행할 교재가 문장구조 훈련이라고 하는 이 교재를 수업을 나갈까 해. 대부분 중학교 3학년이라든가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대비를 위해서 쓰는 교재인데, 선생님이 지금 이 교재를 수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선생님이 천일문 입문편하고 천일문 기본편 수업을 나가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천일문이란 교재가 정말 굉장히 설명이 잘돼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양이 좀 많아. 그래서 학생들이 중간쯤 가다 보면은 앞에 무엇을 했더라 라고 잊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매삼령 교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20일 완성이라 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전체 문법을 정리할 수 있고 전체 구문을 정리할 수 있고 이런 점이 좋겠더라고. 여기 이 교재에 나온 것처럼 20일 플랜이 있고 36일 플랜이 있단 말이야. 선생님이 생각에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되도록 빨리 끝내는 게 좋아. 빨리 끝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질구레한 문법은 다 없애버리고 문법의 큰 틀을 잡아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잘 나오는 문법,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문장을 해석할 때 많이 나오는 문법, 이러한 문법들을 위주로 공부한 다음에 별로 나오지 않는 문법들은 그때그때 정리하는 것이 사실상 문법을 공부하는 더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도 문법을 짧은 시간에 끝낼 수 있는 어떠한 교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교재를 발견한 건데, 일단 이 교재의 내용을 좀 설명해 줄게. 자, 제일 처음에 보면은 스텝 1이라고 해가지고 교과서 모의고사 예문 위주로 문장 구조를 한눈에 보기라고 했어. 그리고 설명이 있지. 그래서 학생들이 혼자서 공부하기도 좋은 교재야. 그리고 스텝 2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문법과 동시에 문장 구조 훈련을 할수 있단 말이야.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의 문장에 대해서 문법 문제 나와 있고, 그리고 얘를 끊어 가지고 문장 구조를 분석한 다음에 해석을 하기도 편하게 돼 있단 말이야. 이것을 실제로 학생들이 연습해 볼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 그리고 스텝 3 같은 경우는 내신 서술형 실전 문제라고 해서 실제 내신 서술형 문제에서 이렇게 어법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여기 아래에 나온 것처럼 영작을 하라는 문제가 있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어휘 문제가 나오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학생들이 내신 서술형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얘를 미리 알아볼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스텝 3의 두 번째 유형으로 수능 독해 유형 기출문제 미리 보기 위해서 실제 고등학교 모의고사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는구나 라는 것도 알아볼 수 있겠지. 그리고 한 챕터의 마지막에 어법 영작 테스트 해가지고 한 챕터를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해준단 말이야. 이게 이 책의 내용인데, 선생님이 수업으로 진행할 부분은 이책 전체 내용을 설명하는 게 아니야. 선생님이 이 책을 하는 목적은 천일문 입문이나 천일문 기본을 끝낼 학생들이 뭔가 정리할 책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그 학생들을 위해서 이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짧은 시간에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 책을 나갈 때 선생님 방식으로 나갈 예정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이 교재를 완벽하게 하고 싶어요 하는 학생들은 아마도 선생님의 수업하고 안 맞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전에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선생님의 가르치는 스타일이 학생과 잘 맞다고 생각한다면 이 부분도 믿고 따라왔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이제부터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를 간단히 설명할게. 여기 나온 것처럼 스텝 1이 있단 말이야. 이 스텝 1을 보면은 이미 설명이 다 되어 있어. 그런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책을 가지고 설명을 하진 않을게. 왜냐하면 이미 이렇게 뭔가 설명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할 때 많이 방해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스텝 1 같은 경우는 따로 선생님 이렇게 프린트를 준비해가지고 전체적인 설명을 해줄 거야. 자, 그리고 스텝 2야. 선생님이 이 교재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한 건데, 사실 선생님이 수업을 선생님 스타일로 하고 싶을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예문을 고르는 거였거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보니까 예문들이 굉장히 좋아.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교과서 응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밑에 보면은 실제 기출 문제가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내신형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실제 기출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문법 문제 나오는지도 너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부했을 때 문법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과 같이 수업을 할 거야. 그리고 내신 서술형 실전 문제 미리 보기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은 선생님이 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이거를 하려면 사실상 해석을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영상이 길어지기도 하고 짧은 시간에 이 책을 다 마무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선생님이 나중에 시간이 나면 이 부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선생님은 문법과 구문 위주로 수업을 진행할 거야.
그리고 수능 독해 유형 기출문제 미리 보기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이 부분은 같이 수업은 하진 않을 거야. 그리고 챕터의 마지막에 어법 영작 테스트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같이 수업을 진행할 거야.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듣기 전에 준비해야 할 거 알려줄게. 일단 이 수업 자체가 선생님의 짧은 시간 안에 문법을 정리하기 위한 건데 이 예문들을 보면 말이지 전반적인 문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이 예문을 정확히 해석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천일문 입문 정도를 끊는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들었을 때 이해하기 굉장히 쉬울 거야. 그래서 이 수업을 먼저 보기보다는 천일문 입문편을 마무리하고 보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수업을 듣고자 하는 학생들은 문법에 대한 기본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선생님이 최대한 이 교재를 빨리 끝내려고 그래. 여기 나온 것처럼 20일 완성이라고 해서 선생님도 20일 정도 만에 이 교재를 마무리할까 하거든. 그랬기 때문에 학생들이 중요한 문법만 그리고 실전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문법만 골라가지고 문법 실력을 올리고 싶다라는 학생이 있다면 이 수업을 들었을 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 다음 시간부터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할 건데 학생들도 미리미리 자신의 기본 문법 실력을 올린 다음에 이 수업을 듣고 한 단계 자기 실력을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 영상 봐줘서 고마워. 안녕.